현재 시각 오전 6시 38분 하이페이를 갑니다. 제가 좀 억울하게도 잘 먹고 다닌다는 그 소문이 나가지고 제가 어떻게 먹고 다니는지 보여드리도록. 저희 약간 뭐랄까 어떤 일정? 큰 일정의 약간 국물을 시작을 햄버거 본격적으로 어떻게 먹는지 햄버거를 먹으면서부터 이제 얘가 도대체 얼마나 먹는지 뭘 먹는지 낱낱이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킨 버거 이름은 맛있는 즐거움입니다. 한우 뭐시기였는데 기억이 안 나요. 양념 감자는 어니언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뭐더라? 시즈닝 섞어 먹으면 맛있는 조합? 그런 거 아시는 분 있으면 추천 좀 해주세요. 여러분 햄버거 몇 개 드세요? 햄버거만 먹었을 때는 2개? 제가 먹는 양에 비해 위가 작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한 번에 많이 먹지 못해. 계속 먹. 많은 분들이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양심에 찔려서 콜라만큼, 뭐 드링크만큼은 제로로 먹는다. 저는 그냥 맛있어서 먹는 겁니다. 그런 거 없어요. 아니 다이어트 할 거면 먹지 말아야지. 그 이만희 씨가 그랬어요. 본인은 양심에 찔려서 배달음식 시켜 먹으면 음료수는 제로로 먹는다고. 그것부터 잘못된 겁니다. 배달음식을 시켜 먹는 것 자체가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이만희 보고 싶다. 그래. 아니 제가 좀 식곤증이 좀 심해가지고 야 생각보다 너무 맛있는데 호텔에 도착해서 이제 호텔에서 준비해준 도시락을 먹을 건데 네, 먹을 겁니다. 윤종호 TMI. 아침에 진짜 못 일어나요. 오늘 아침에 하이베이 오는 날인데 아 음료수 오늘 또 아침에 촬영이 있었어. 4시에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아 이건 잠이 자면 안 되겠다. 역시 지금 잠을 자지 않고 왔습니다. 피곤한 상태고 그렇지만 오늘 스케줄이 좀 있기 때문에 밥 먹고 힘내서 해볼게요. 파이팅. 여러분들도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밥은 먹으면서 하세요. 왜냐?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맛있네. 우리가 왜 열심히 일을 합니까? 우리가 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먹어야죠 여러분. 아무리 바쁘다고 다이어트 할 때 먹으면 안 돼요. 아무튼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전 모르겠거든요. 세상에는 정말 뭘 이렇게 너무 맛있고가 아니라 너무 많고 맛있는 음식이 너무나 많고 우리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맛있는 걸 많이 많이 먹고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서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라면에 물 받아 먹게 해서. 나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약간 좋아하는 음식이 없어요. 보이시나요? 제가 먹어보고 싶은 음식이 있기는 해요. 뭐냐면 오늘 또 많은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이 정도만 먹을게요. 너무 또 많이 먹으면 이따가 못 먹으니까. 아, 네. 동호의 TMI 넘버 2. 아, 저는 단 음식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물론 좋아하죠. 물론 맛있지. 물론 너무 달콤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한두 입 먹으면 못 먹겠어요. 자, 뭐부터 먹을까요? 아, 제가 사실 호텔 여기 들어오자마자 이 다가를 보고 또 참지 못하고, 이게 원래 네 개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비율이 안 맞죠? 귀여운 초콜릿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 여기 있답니다. 마카롱 먼저 먹어볼게요. 또 먹으니까 또 급 피곤해져가지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야미. 오늘 왜 이렇게 커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너무 맛있어. 약간 뭐랄까, 자극적이지 않은데 자극적이야. 밋밋한데 감칠맛이 계속 돌아서 계속 찾게 되는 그런 맛. 라미. 딤섬을 먹으러 왔습니다. 맞아요. 약간 이렇게 닭강정 같이 생긴 느낌? 맛있어. 여러분 굉장히 초록색. 고기가 단 1g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찍어 먹는 건가? 네. 자, 그러면은 육즙이 폭발을 하는구만. 제가 배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국물을 먹으래요. 굉장히 뜨거운데 굉장히 맛있네요. 굉장히 뜨거운데 굉장히 맛있어. 무서워요. 아니, 근데 맛있어. 맛있는데 무서워요. 이건 소스 찍지 말고 그냥 먹으래요. 이 육즙을 먼저 먹고. 오. 우와. 이거는 약간 이게 뭐지? 여러분 이게 무슨 딤섬인지 아세요? 초코 딤섬. 맛은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